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오늘은 바로 새로운 소식 시작해봐요. Let's go go go! 어제 전해드린 소식과 연결되는 소식인데요. 한국에서 플스5가 출시되고 일주일 후에 영국에서 플스5가 출시되었습니다. 그게 어제 일이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고객들은 매장을 갈 수 없었고 사전 주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만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창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사이트는 이렇게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듯 인터넷 주문 대기 상태인데요. 이 상태가 1시간 이상 계속됐다고 합니다. 한 판매점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고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온라인 판매점에서만 아침에 플스5가 판매될 때까지 대기자가 무려 2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플스5를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네요, 난리. 어제 이야기 속에서도 이미 선주문을 받은 물량들도 배송이 늦어지거나 물건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글쎄 이 와중에 영국의 게임 판매 업체가 플스5의 배송이 늦어지는 건 플스5의 크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는데요. 여기에 소비자가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플스5의 양과 크기로 인해 영국 전역에 배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요델이라는 업체가 모든 물건들이 원래 도착하기로 한 날짜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요델이 배송업체인데 배송업체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거죠. 이에 또한 이 배달업체 요델은 우리는 주문받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배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아마도 이 회사들이 누군가 비난할 곳이 필요한 듯합니다. 저도 이번 주 내내 플스5를 구입하려고 계속 시도했고 오늘은 젤다 무쌍이 나오는 날이라 사러 나간 김에 주변 게임 상점을 싹 다 돌았거든요. 아무데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한 다섯 군데 갔었는데요. 다들 한결같이 자기들도 본 지 오래됐다고. 그래도 한 가지 확인한 건 온라인에서만 주문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물건이 있으면 상점에 직접 가서 살 수 있다고 계속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매일 가서 확인할 텐데. 그런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플스5를 구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샬롯이랑 젤다 무쌍이나 달려야겠습니다. 크아! 다음. 이번에 플스5용으로 출시된 데몬즈 소울은 원래 플스3용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티라는 플레이어가 플스3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에 미스터리한 새로운 문이 있거든? 근데 아무도 여는 법을 몰라. 그러자 개발사 블루포인트 게임즈는 이곳에 한번 가보세요 라며 이런 사진을 게시합니다. 블루포인트가 게이머들에게 이런 공간이 있다고 가보라고 알려주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게이머들은 새로운 동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동전이 필요한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디스토션2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던 중 이 방문을 열게 되었고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26개의 세라믹 코인을 얻고 스파클리 더 크라우드와 거래해서 이 방에 들어가는 열쇠를 획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가면 페네트레이터스 아머 세트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 캡콤이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회사 영업보고서, 재무정보, 현직 전현직 직원들 9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차후 더 많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번호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BBC 뉴스에 따르면 캡컴이 이 정보들이 나가는 걸 막기 위해 해커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 같다는 보도를 한 후 이 해커들이 캡컴에서 빼낸 정보들을 인터넷에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4년 동안의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온라인에 유출된 듯 보입니다. 이 정보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여러 게임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출 정보에 따르면 레지던트 이블은 매해 나오고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도 있고 그리고 몬스터 헌터 6가 2023년으로 계획되어 있었나 봅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캡컴 같은 회사들은 미리 계획을 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계획이 바뀌죠. 그래도 이런 걸 빼내서 유포한다는 건 엄연히 범죄인데요. 아무튼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리스트 중에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다음. 아, 플스5 수량 딸림 소식은 이제 좀 지겨워지네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어이없어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플스5를 출시한 영국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영국을 통해 플스5를 선주문한 다수의 사람들이 플스5 대신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 박스 혹은 빈 박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영국 사람들 왜 이러는 거죠? 메인은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존에서는 배달 시도가 없었는데 배달을 미스라고 표시를 하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갔다는 뜻이죠? 그 이후에 배달이 되었는데 글쎄 박스에는 플스5 대신에 에어프라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필은 포장 테이프와 운동기구들이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여기 아베 프로만은 두 달 전에 주문을 했고 출시날 48시간 전부터 기다렸는데 당연히 다 이르죠. 핸드폰도 있고 하루 종일 주구장창 택배 아저씨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달이 되었다고 해서 문 열고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대요. 계속 같은 일이에요, 그죠? 여기 안토니는 너프건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린 댓글은 조금 수상합니다. 택배 아저씨가 택배 QR코드를 망가뜨리고 박스 구석을 뜯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아... 고생하는 택배 아저씨들 이렇게 의심받으면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토마스는 빈 박스를 받았네요. 사라 또한 택배가 도착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많은 플스5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에게 배송을 했다고 할 텐데 저분들은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요? 분명히 나쁜맘 먹고 플스 받아놓고서 나도 빈 박스 받았어 이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치카치카 브러쉬 돌아...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번 한 주 저 플스5 구해보려고 하다가 완전 지쳤어요. 아우 오늘 젤다 무상 사왔는데 포장지도 못 듣겠네. 내일 해야지. 그리고 오늘 게임숍 갔다가 사펑 케이스 보고 왔어요. 광고일지 몰라도 게임스 레이더에서 사펑 2077을 16시간 동안 플레이했는데 나이트시티를 떠날 수가 없었어 라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소식 중에 데몬즈 소울 비밀의 방이 열렸다고 하는데 혹시 이곳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데몬즈 소울 플스5로 즐기고 계신 분들 짧게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도 하고 싶어서.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치키치키 브러쉬. 치키치키 치키 예. 치카치카 제가 원조예요.